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강 이남으로 번지는 등 확산이 우려되면서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48시간 더 연장됐습니다. 경상북도와 각 시군은 예정된 축제와 순환 수렵장 운영을 취소하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영주시 거점 소독 시설입니다. 이동 승인을 받은 차들이 들어올 때마다 소독약을 실세 없이 뿌립니다. 마을에서는 차량을 동원해 축사 곳곳에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강 이남으로 번지면서 돼지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48시간 더 연장됐다는 소식에 시군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24시간 이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농가에 대해서 방역 예찰 활동을 하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강 이남으로 확산되면서 문경시는 주말에 시작되는 문경 약돌 한우 축제를 전격 취소했고 영천시는 종합 마장 마술 축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안동과 문경, 청송, 봉화 등 6개 시군도 오는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열 예정이었던 순환 수렵장 운영을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우려에 따라 전면 취소했습니다. 역견 이동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올해는 순환 수렵장 운영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책으로 피해 방지단을 계속 운영하여 멧돼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확진 판정이 난 강화 성모도 돼지 농장과 의심 사례로 검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양주시와 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 세 곳과는 차량 이동과 같은 역학 관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